오늘까지 이렇게 상처를 치유하는 사랑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리즈 설교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든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든지,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점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는 핑계가 없습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나도 그 사람 미워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특히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힘들게 들립니다. 평소에 뭐다 관계가 좋고 무난한 사람은 은혜 받기가 괜찮지만, 누구랑 사이가 아주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이 시리즈 설교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만약에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받은 내가 나에게 뭔가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치유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억울하게 했을 때, 그걸 내가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치유되는 일, 그 자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나아가서 나를 실족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까지 해야 된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건 안 되는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 이해 못 하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피해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강단 앞으로 나오든지 안수기도 받으러 나오든지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 받아야지. 그냥 피해 가면 안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뭐 어떻게 다 사랑하고 다 용서하고 살아. 이런 형태로 넘겼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요구할 리도 없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나는 너를 용서 못해 이렇게 하실 리도 없는 거죠. 용서가 안 되도록 우리가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조건으로 삼아서 우리를 용서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걸 보고 아는 겁니다. 정말 믿으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안 된다면 그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큐티 본문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이었는데,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임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면 뚜렷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속죄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절대로 첫 번째 은혜로 끝 아닙니다.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속죄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습니다. 화목하게 됐죠. 그러나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단계는 즐거워하게 하려면,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세 번째가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즐거워함의 핵심은요 주님과 동행함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고 즐거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속죄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속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아마 엄청난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기쁨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의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바로 이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가야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죄함을 받았다고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지만 즐거워하는 단계는 아직까지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가야 비로소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환난도 즐거워, 환난도 즐거워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즐거움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늘 나와 같이 계십니다. 내가 핍박을 당하고 내가 오해를 당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간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그 상황에서 즐거워하게 돼요.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건 엄청난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무서운 시련과 연단을 겪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35절, 36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실로 끔찍한 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깜짝 놀라는 고백이죠. 환난과 시험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 겨우 이긴 것도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37절 그 말씀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주님은 한 번 이렇게 오셨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고 늘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환난을 만나도 죽을 고비를 그렇게 지나도 사도 바울은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 성도가 즐거워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추석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추석이 오기 전에는 너무 기쁘다가 추석이 끝날 때는 급침을 모드로 가는 게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추석은 그냥 세상 사람 분위기에 맞춰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지 그 이외는 다 실망스럽습니다. 아무리 내 주변 형편과 어려움이 많아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항상 즐거운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 용서와 사랑도 바로 여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니까 환난도 즐거워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서와 사랑의 연단을 여러 번 주셨는데 돌아보면 항상 은혜가 충만할 때였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용서와 사랑은.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냐 그건 상관없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겨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용서 못할 사람, 사랑 못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마음을 이렇게 채우는 정도로만 그 정도만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누구나 다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넘치니까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지는 거죠. 용서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지는 거죠. 사랑의 은혜가 전해지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환난이 즐거워지지 않고 용서와 사랑이 안 되고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부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 이 밤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로. 그런데 내 심령은 왜 어찌된 까닭에 이 조그만 어려움에도 금방 흔들리고 누가 도무지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나. 오늘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성을 정확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살기 힘들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없다. 그걸 완전히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경험했는지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어려울 때입니다. 어려울 때. 돈도 넉넉하고 일도 잘 되고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모든 사람과 관계가 원만하고 몸도 건강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것 같은데 참 묘하게도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외면합니다. 오히려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너무너무 병들고 가난해지고 실패하고 이런 처지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LA 가면 선한청지기교회 송병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망했습니다. 사업을 하던 사람이 망하면 생활이 완전히 비참해지죠. 가족들 뭐 말할 것도 없죠. 집도 없죠. 뭐 먹을 것도 없죠. 학교 다니는 것도 이제 막막하죠. 정말 끔찍한 고생을 하는 거예요. 도무지 평생 갚을 수도 없는 빚을 아버지가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어디서 돈이 좀 생기셨는지
가족들 다 갈비집에 가자는 거예요. 전에는 늘 먹던 거지만 아버지가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어디 외식이라고는 해보지 못했다가 아버지가 가족들 다 갈비집 가자고 다섯 식구가 갈비집에 갔습니다. 그러면 뭘 먹을 만큼 시켜야 되잖아요. 돈은 또 그만한 여력이 안 되시는지 갈비는 다 넉넉히 먹을 만큼 시키지를 못했대요. 그러니 눈치가 빠른 사람은 그냥 뼈만 씻고 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치 없는 애들이나 고기를 먹는 것이고 아버지는 계속 애꿎은 뼈만 뜯길래 아버지도 고기를 드시라. 뼈에 붙어있는 고기가 맛있는 거야. 그러니 뭐 갈비집에는 갔지만 분위기가 뭐 영 썰렁한 분위기죠.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부른 찬송가가 438장 찬송가였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눈물이 그냥 터지 나오더래. 그 외식 갔다가 제대로 음식도 못 먹고 그리고 돌아와서 부르는 찬송가인데 갑자기 그냥 눈물이, 자기는 평생, 뭐 평생이래야 청소년 시절이니 뭐, 그런데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울어본 건 그때가 처음이래.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가사 한절 한절이 다 그렇게 가슴속에 점여들어오더래. 본인의 고백에 의하면, 그 목사님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을 만난 날 아버지 사업 망하고 말할 수 없이 집안이 고생하고 그러다가 모처럼 한번 외식을 갔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고기를 양만큼도 시키지 못해서 뼈만 뜯다가 돌아와서 그리고 마음이 그냥 침울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가정예배 드리던 날 438장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천국에 가서 천사들과 함께 거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성도들은 지옥같이 느껴지던 이 세상 여기서 벗어 하나님을 경험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려울 때 경험해요. 어려울 때. 그러므로 지금 힘들고 어려우신 분, 오늘 밤에 힘들고 어려우신 그분, 오늘 밤이 어쩌면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나 좋은 밤입니다. 그리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치유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환난도 즐거워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생겨요. 환난도 즐거워할 정도가 되면 고생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환란을 만났다고 계속 부부싸움하고 환란 만났다고 부모 자녀 싸우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환란이 즐거워질 정도가 되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되어지는 거죠. 되어지는. 여러분이 이걸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다 지켜야 되죠.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만족하시지는 못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어떻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보려고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쉽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기도 하나를 해도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고백만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이 뭐 부모를 만족시켜주기는 참 어렵죠. 부모가 원하는 기준에 다 만족되는 그런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녀가 늘 실수도 하고 제대로 못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떻든지 아버지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는, 아, 말이라도 그렇게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기쁘죠. 그죠? 그거 자체가 기쁘죠. 그러면 됐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도 아시고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힘든지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용서하려고 사랑하려고 그렇게 입으로 주님 앞에 구하기만 해도 하나님 내게 사랑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셔서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만 해도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로소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막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힘쓴다고 그대로 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지나고 나면 압니다. 용서 누가 했냐요? 하나님이 하신 거. 사랑 누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 용서와 사랑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려고 안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못 하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나올 때 형제 사이에 원망 들을 일이 생기면 생각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이 먼저 가서 그와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주목해 볼 구절은요 먼저 가서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서 물론 마음에 풀고 가야죠. 가긴 갔는데 더 싸우고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왔다 그리고 더 싸우고 올 수도 있는 거죠. 자기 속이 해결 안 된 상태에서 가면 정말 따지러 간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에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의 죄를 다 덮겠어요? 근데 길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그 속에 다 하나님이 덮어주세요. 허물이 많고 실수도 많고 못난 것도 많고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덮어주시는 길이 하나 있는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오늘 하나님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져서 그 사랑을 내가 주체하지 못해서 그렇게 내 속에서 흘러넘치는 그런 사랑,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 이따금
어떤 분들은 속도 모르고 제 아내를 부러워하는 분이 있어요. 남편을 잘 만났다고 생각되시는 것 같아요. 제 딸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아버지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속도 모르는 바깥 사람들은 우리 부목사님들 부러워하는 분도 계세요. 좋은 목사님하고 그렇게 목회를 한다고. 그러나 저 자신은 참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끄러움이 많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때문인가? 그분들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후손인 저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족한 게 많고 허물도 많은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용서와 사랑을 저에게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너도 용서해라. 이걸 깨닫기까지가 참 미련하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은혜 주시나 보다. 어리석게도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허물이 많고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주신 은혜는 끝까지 용서해 주신 거예요. 뜻이 뭘까? 너도 용서하라.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 실제로 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해 보니까 비로소 못해요. 용서 못해요. 사랑 못해요. 그런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다는 사실을 실제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해요.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들어서 아는 것이 실제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용서 못하는 거 보면, 사랑 못하는 거 보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존 비비어 목사님이 한 번은 운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었다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믿어지지 않더래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야? 그때 하나님이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혔냐 내가 못 박혔냐 주님이 못 박히셨죠. 너는 그래도 못 믿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를 더 사랑했잖아. 너를 지옥에서 건져내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때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 운전하는 중에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 확신이 생기더라.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이게 믿어지는 역사야. 무슨 뭐 세상 없는 특별한 집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운전하다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대화한 거죠. 그러고는 목사님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그런데 이게 존 비비어 목사님만의 이야기입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잖아요. 그게 증거가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설교자가 하는 그런 메시지로만 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게 정말이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 안에 오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걸 누가 끊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것을 끊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핍박을 당했다고? 누가 여러분에게 뭐 잘못했다고? 그게 끊어졌습니까? 여러분 뭐 사업이 망했다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뭐 세상 없는 은밀한 죄를 지었다고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습니까? 여러분이 무능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 죽으셨고 지금 여러분 안에 오신 것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확신했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오늘 밤에 정말 그 눈이 열리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 속에 용납이 안 되던 사람, 품어지지 않던 사람, 그 사람들의 관계가 다 풀어지게 되기를. 오늘 밤에 정말 그렇게 되기를. 제 안에도 그렇게 되고 여러분 안에도 그렇게 되기를.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다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문이 아직도 완전히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다른 은혜를 부으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마음이 맺혀서 사는 것은 바보 중에 바보.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역사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묶이고 틀어지고 이렇게 사는 것은요 바보 중에 바보라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거예요. 받기 싫다고. 어느 목사님이 교회 사무실에 계시는데 키가 엄청나게 큰 한 1m80은 넘은 그런 어떤 남자분이 교회 사무실을 벌컥 열고 목사님 계십니까? 처음에는 좀 위압감도 느끼셨다 그래요. 혹시 해코지하러 온 사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그분이 와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는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인데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건축 설계사로서 아주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 나이가 지금 32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눈이 이렇게 시력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시력을 상실할 병이라. 그러면서 점점 앞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영어도 또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도 설계에 대한 모든 지식도 앞이 안 보이면 그다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님은 눈먼 자들도 고쳐준다고 하셨는데 저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뭐 그 절규가 처절하더래요. 목사님 아십니까? 잠에서 깨어난다는 말은 눈을 뜬다는 말과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잠에서는 깼는데 눈이 떠여지지 않는 이런 경우를 목사님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자기가 그렇다는 잠에서는 깼는데 눈은 뜨여지지 않아. 여전히 앞이 안 보여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프더래. 눈은 뜨고 있는데 앞이 안 보이는 그런 32살에 키가 건장한 남자가 와서 앉아서 펑펑 울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정말 나 같은 사람도 눈을 뜰 수 있냐고. 그리고는 교회를 찾아온 사람. 목사님이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러나 목사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을까? 목사님 마음도 그 점이 참 마음이 힘들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당신을 위해서 제가 눈뜨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이고 하나는 영적인 눈입니다. 당신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눈도 떠야 되지만 당신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도 알고 영생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육신의 눈은 떴는데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 사람이 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기도합시다. 육신의 눈도 뜨고 영안도 열리기를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성경도 볼 수도 없고 사람도 볼 수도 없는 형편이지만 예배는 정말 열심히 나와서 눈을 뜨고는 있는데 앞은 안 보이는 그 사람이 예배당에 사람의 도움을 받아 앉아가지고는 그리고는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할 때면 정말 귀를 쫑긋하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는 기도하고 그리고는 찬송을 배워서 부르고 그러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 상담을 좀 하겠습니다. 그 오라고 그랬습니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가 눈 육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맹인이 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점자를 배우고 그래서 맹인 학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마음 편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고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사실 육신의 눈을 뜨고 살았지만 영적인 눈은 죽은 자가 되어서 살았던 저가 너무너무 사실 불쌍했었고 지금은 난 너무 행복합니다.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제가 영의 눈을 뜨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과 같이 그날 영접기도 결신하는 시간을 목사님이 갖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형리를 펼쳤습니다. 우리 CCC에서 하는 그 사형리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기도를 시키려고. 그리고는 첫 번째 제1원리를 읽는데 목사님이 딱 입이 막히는 거예요. 제1원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 육신의 눈이 멀어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막막한 지금 이 사람에게 이 일 원리가 이해가 되겠나? 받아들여지겠나? 그래서 읽으려고 하다가 주춤거리고서 읽지 못하는데 그분이 너무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사형리의 제1원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이야기를 안 하니까 목사님이 결국은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울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목사님 읽어주시는 그 제1원리를 읽고 목사님의 손을 꽉 잡더니 아멘! 아멘.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멘이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아멘입니다. 뭐 그 다음은 읽을 필요도 없더래. 예수님을 믿기를 확실히 믿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그 속에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육신의 눈이 안 보이는 것은 더 이상 문제도 안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보다도 더 분명한 구원의 증거가 어디 있냐? 당신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은 하나도 안 바뀌어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이것이 요 성령 집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지내는 가정 안에서조차 교인들끼리조차도
그렇게 해 용서가 사랑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도 부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려는 모든 복도 다 막혀버려요. 오늘 정말 해결 받으셔야 돼요. 지난 수요예배 때 이상욱 교수, 장신대 이상욱 교수님이 오셔서 시리즈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 목사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 목사님은 1700년대 사셨던 분인데 그때 너무너무 가난한 처지에서 고아원에서 살았습니다. 서너 살 될 때 벌써 구두 닦기를 해야 될 정도로 형들을 쫓아다니면서 구두 닦기를 해야 될 정도로 똑똑하기는 했는데 몸은 너무 약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하는데 늘 천식을 달고 다녔어요. 자기가 몸이 약하니까 의대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실 장학금을 받는 그런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폐결핵 진단이 나와서 의대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당시로는 폐결핵이면 거의 죽는 거죠. 학업을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요양을 하는데 거기서 그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다가 건강을 회복을 했습니다. 폐결핵에서 나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의대 들어가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일이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긴 했는데 어디 가서 목회를 해야 될까? 그 문제로 기도하다가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고아원 시절 자기가 지냈던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오촌 마을에 돌아갔습니다. 거긴 교회가 없었어요. 자기 어릴 때 누구도 자기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었습니다. 내가 내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마을에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미신이 많았던 마을, 영국 스코틀랜드도 그 옛날에는 어촌 마을들마다 우리나라 어촌 마을처럼 미신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그 라이트 목사님을 그 다 고아원 출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그리고 미신을 또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들어온 것도 너무 싫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엄청난 박해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몰려와서 예배당을 다 부서뜨렸어요.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 목사님을 구타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지병이 다시 도져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 계신가 이렇게 물을 만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근데 마을 사람들이 목사님을 때려서 결국 그렇게 해서 세상 떠나게 되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좀 너무 심했구나 그런 가책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사택에 와서 유품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는데 거기에 일기장이 발견이 됐습니다. 매를 맞은 날 쓴 일기를 읽었어요. 뭐 그 마을 사람들이 몰려가서 목사님을 두들겨 팼으니까 무슨 날인지 다 알지요. 그날 일기에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유명한 341장이 됐어요. 이 가사가. 그 목사님의 일기가.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맞아서 그냥 죽었지만 이 찬송가는 엄청난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찬송가가 곡이 붙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분이니까 그 정말 상상이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걸 분하다고 여기고 하나님 원망하고 뭐 일기를 써도 그렇게 썼으면 영성일기도 그렇게 쓰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기를 써도 그렇게 썼으면 그 무슨 뭐 덕이 됐겠고 그 교회가 세워지고 은혜 역사가 됐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니 결국은 그것 때문에 목회를 간 거고 하나님은 이루셨잖아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속에 들어갑시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한참 뒤로 미루어 주실 이유가 없으세요. 이게 없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이미 내 안에 오신 주님, 나도 주님 바라봅니다. 제가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사랑 이제는 느끼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 그릇으로 어떻게 그거 다 채우겠습니까? 그 흘러 넘치는 사랑이 내 가족들에게, 나와 이제 직장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찬송 부릅시다.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 목사님이 일기에 쓰셨던 그 가사로 우리 만든 찬송 341장 찬송 우리 같이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